네, 선주교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COP28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뭐 몇 가지 좀 진전이라면 진전이 있네요. 우선 그 한 117개 국가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확충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 대해서 그 기후위기 취약국들은 그래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 지금 그 의장이 지난 토요일 날 두바이에서 기자들한테 밝힌 걸 보면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확대하는 협약에 지금까지 117개국이 참여했다. 이렇게 참여 의사를 밝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추진해온 건데 이번 그 총회 핵심 의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 의장 얘기는 이 협약이 그동안의 좀처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석탄으로부터의 그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최종 합의문에 지금 들어가기로 약속이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제 거기 넣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 이제 그 합의문에 들어가려면은 한 지금 200개국 정도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많은 나라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하고 인도 주요 배출국들이죠. 여기는 아직까지 들어올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후위기 그 취약국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가지고선 지금의 그 심각한 기후위기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화석연료 전면 퇴출인데 이걸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 마샬제도 환경특사 얘기는 이거는 반쪽 해법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끝없이 그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는 나라들이 이 약속을 한 모양인데 이거는 그린워싱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다. 이렇게 또 회의적으로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그 합의는 이루어진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문에 넣으려면 아직은 좀 관문이 있군요. 중국하고 인도도 아직은. 회의가 지금 12월 네. 12일까지로 돼 있으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그 밀고 당기는 그런 기싸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관련돼서 계속해서 COP28 얘기를 좀 해보면요. 22개국,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 늘리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있네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뭐 설비를 3배 늘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네. 3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22개국이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 큰 에너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그 2020년에 비해서 3배 늘리는 기록을 이제 협력하기로 했다는 그런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가 이거를 이제 내놨는데 이런 그 선언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일단 그 22개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은 이제 제로, 그러니까 넷 제로라는 거죠. 그걸 달성하려고 하고 또 지표온도 상승폭을 지금 섭씨 1.5도로 유지하려는 목표인데 그러자면은 원자력 에너지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3배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선언문을 그 선진국들 얘기는 그 OECD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우리도 지금 이제 한전 이걸 뭐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연료 문제, 폐연료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도 장기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하는 뭐 행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뭐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원자력이라는 거 항상 그 돌발 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무슨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특히 세계은행을 비롯해서 이제 국제금융기관들이 그 이런 그 원전 개발 같은데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원전 금융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미국이 있으니까 이제 세계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지금 뭐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 게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그 용량을 늘리는 것하고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환경론자들의 비판도 많고요. 어쨌든지 이렇게 22개국이 또 원전 용량 확대에 대한 그런 게 합의를 한 걸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 뭐 미국, 아까 말씀드린 영국, 프랑스 외에
뭐 캐나다, 폴란드, 스웨덴,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가 참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근거도 나름 있겠지만 찬반 논란이 좀 네. 있을 법한 그렇습니다. 얘기로 보이네요. 다음 얘기는요. 녹색 기후 기금에 30억 달러 추가 기여를 약속했다. 미국 얘기 같은데요. 기후 펀드 얘기 해볼까요? 그 사실 그 네. 기후 위기 책임 보상 기금 얘기가 있었는데 그 쉽지 않을 거란 얘기 있었는데 첫날 이게 합의를 한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굉장한 그 어떤 그 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액수는 형편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한 1억 달러에 놓겠다고 했고 아랍에미리트도 1억 달러 정도 기부 약속.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1억 달러 정도 내놓겠다 했는데 사실 한 4억 한 5억 달러 미만이 이제 일단 출연 약속이 됐는데 이와 가진 턱도 없죠. 지금 뭐 최소한 1년에 만 3천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렇게 기후 위기 손실 보상 기금이라는 거를 이런 COP 차원에서 하기로 했다는 거는 뭐 진전이라면 진전일 수 네. 있죠. 하지만 이제 액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도 그렇고 뭐 몇몇 그 선진권 내에서 돈을 뭐 더 내겠다는 약속은 또 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 기후 기금 이거는 이미 이제 2010년 멕시코 칸쿤 16차 COP16에서 승인이 됐고 사무국이 우리나라 아마 부산에 있죠 이게. 그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미국은 앞서서 20억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추가해서 30억 달러를 더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다 포함해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 93억 달러 정도를 이 녹색 기후기금에다가 더 추가하겠다는 그런 뭐 약속이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요. UN 분석을 봐도 2030년까지 개도국들의 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매년 한 2,5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뭐 턱없이 부족하죠. 약속은 했지만 금액은 약속은 했는데 부족하다. 예, 부족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동안에 이행을 안 한 사례가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정도 봐야 되죠.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이제 이번 의장국이죠. 네. 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이거하고도 별도로 기후 펀드를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300억 달러 규모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출연 이렇게 기부하는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들 망설이니까 그러지 말고 투자 개념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2030년까지 2,500억 달러 정도 기후 펀드를 조성을 하는 해서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친환경 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이건 경제하고 연결시키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 대통령 여기 이제 이 COP28 의장 얘기도 이런 이걸 이제 알테라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네. 이 알테라가 기후 변화 해결에 초점을 맞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아주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그냥 돈을 내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투자 개념으로 좀 모아보겠다는 건데 글쎄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라 그러니까 약속이 안 지켜지기도 하고 또 금액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다음 얘기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 환경 COP28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국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1위라는 얘기입니까? 이번 회의 네. 관련해 그 연계돼 가지고 국제환경단체 그 기후행동 추적이라는 데서 네, 데이터를 내놨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한 500억 톤 정도로 이렇게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중에, 예. 네. 이 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144억 톤 정도를 배출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두 번째 한 64억 톤 정도. 그다음에 뭐 인도, 유럽연합, 러시아고 우리가 6억 7천만 톤 정도. 그래서 우리가 13번째로 많이 배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전체 그러니까 30%가 넘는 돼 있고요. 배출을 하네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중국, 미국, 인도, 그다음 유럽연합 포함해서 이제 상위 20개국 여기 이제 우리도 포함되죠. 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한 83%를 차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것은 사우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쓴다는 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뭐 미국 네. 이렇고 우리는 보니까 호주, 미국, 캐나다, 러시아 그다음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많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1인당 20톤 이상을 배출한 걸로 돼 있고요. 우리는 각각 이란하고 우리는 1인당 한 13톤 정도 배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목표 이 줄여야 되는 뭐 몇 년도까지 줄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네. 기후 행동 추적이 이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지표 온도 섭씨 1.5도 이상 못 올라가게 하려면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그 감축 이제 그게 이제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배출하는 걸 한 90% 줄여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71%, 일본도 69%. 우리나라는 65%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히려 너무 덜 배출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건 좋은 거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 기후행동 추적 얘기가 나이지리아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보다 거기는 57% 정도를 더 배출해도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편차가 크다. 편차가 크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전문가 얘기가 네. 각국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뭐라고 딱 어떤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학적으로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을 넘어선 정치와 외교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90%를 감축해야 된다 그러는데 말이 90%지 이게 상당히 정말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진짜 특단의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이제 경각심을 높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COP28 의장 발언인데요. 화석연료 감축 요구, 과학적 근거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저래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랍에미리트 첨단산업기술장관이면서 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영국 가디언이 어제 전한 걸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 회의 앞두고 이제 어디 온라인 생중계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 기후 특사를 지낸 인물이 이제 물어보니까 화석 연료 중단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거 과학적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계가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한 화학 연료 단계적 감축이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터 이 좀 주변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약간의 그 좀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너무 부풀려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의장이 이런 얘기를 그 공개석상에서 한 거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어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뭐 이 엘고 그 전 미국 부통령 이 사람은 이제 환경 문제 굉장히 관심을 환경 전도사 역할을 하는데 아주 뭐 직격을 했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서 이 기후 위기 회담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게 어떤 탄소 배출량 같은 걸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관 또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지만 이게 위치가 COP28 의장이 할 얘기가 그렇죠. 예. 자기 위치상 얘기를 좀 말을 좀 가려서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뭐 주말 사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이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상무부 상무장관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의 위협 대응을 위해서 냉전 시대 코콤 같은 다자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 그 지난 그 금요일 날인가요? 그 미국의 반도체법 세부 그렇죠. 운영 규칙이 나왔죠.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엄하게 나왔죠. 그 중국 뭐 쪽에 그 25% 이상 지분을 가진 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닌 것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상무장관이 그 지난 토요일에 캘리포니아에서 레이건 국방 포럼이라는 데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눈만 뜨면 수출 통제를 피해갈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그 중국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엄격한 수출 통제 집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대에 참 오랜만에 저도 들어보는데요. 그 서방이 그 공산권에 전략 그 물품 수출한 걸 막으고 있었던 그 시스템이 코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공산권 수출조정위원회 이런 것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 동맹을 또 끌어들이네요. 이런 얘기는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또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 러먼드 장관 얘기는요. 미국 기업이 이렇게 자기들 그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그 중국 같은 데다가 그 뭐 첨단 기술을 팔지 않아도 독일, 뭐 네덜란드, 일본, 한국 같은 데서 얼마든지 사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미국만 손해보고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기 당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우리도 안다. 하지만 국가 안보가 단기 매출보다 더 중요하다. 아주 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예, 그러면서 네.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중국에 수출하지, 그러니까 첨단 사양을 수출 못하니까 이제 중국용으로다가 그렇죠. 뭘 조금 사양을 떨어뜨린 네.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못 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더해서 엔비디아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 반도체 칩을 다시 설계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통제하겠다. 아. 아주 뭐 그냥 이게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인데 아주 뭐 거의. 이렇게까지 그냥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뭐 어떤 틈도 자기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다 이제 참석자들이 그러면 AI 반도체 외 수출 통제를 고려하는 기술이 있느냐 그랬더니 물론이다 하면서 생명공학, 뭐 AI는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슈퍼 컴퓨터 뭐 다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단 뭐 중국하고 조금 뭐 소통도 하고 하면서도 특히 이 첨단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뭐 전혀 양보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네. 걸 뭐 주말 사이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하나 볼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투자가 이렇게 위험한 적이 없었다라는 네. 얘기도 또 했군요. 지난 금요일자에 아주 길게 분석을 했는데 네. 그 2010년대 경제 호황기 때 중국에 뭐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었는데 그때도 가면서 그 투자자들이 마음 한쪽에는 야 이거 언제나 이러다가 뭔가 뭐 큰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주식이라든가 채권 그다음에 민간 지분 그 매입할 때 이런 그 우려 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중 관련 네. 관계 관련돼서 그렇죠. 하는 얘기죠? 중국 투자를 지금 이제 꺼리는 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네. 게 저널 분석입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널이 그 네.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8월 이후에 그 상하이하고 선전 거래소에 있는 그 중국 A주 있죠. 외국인 투자. 그 중에서 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조 4천억 원 정도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14년에 홍콩 연계 이게 그 갑자기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네네. 그 본토하고 연계시켜서 투자할 수 있게 허용했죠. 그 이후에 해외 자금 순유출은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MSCI 중국 지수가 올 들어서 한 10% 빠졌죠. 이상 빠졌죠. 3년째 하락세인데 이걸 상기시켰습니다. 전망도 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월가 은행 전략가들을 인용해서요. 그 최근에 이제 헤지펀드하고 액티브 펀드 대부분 이거 중국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 돌아오긴 할 텐데 중국 성장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중 관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에 미국하고 대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큰 리스크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지정학적인 우려가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 이게 지금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12일인가 보고서를 냈죠. 그때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을 한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2조 원 정도를 덮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쪽 그 저널은 그래도 이미 이런 그 지정학적 우려 같은 것이 상당수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최악 그 시나리오까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약간 좀 발을 빼기는 했습니다. 네. S&P도 뭐 중국 비켜. 그러면서 중국에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뭔가 성장 엔진이 옮겨간다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지금 네. 뭐 그렇게 해서 옮겨간다는 그 분석을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를 특히 주목을 했습니다. 인도가 최근에 많이 떴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내수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성장률이 모두 플러스를 해서 중국은 지금 조금 좀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좀 전망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특히 아태 지역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오던 게 남아시아, 동남아로 옮겨지는 추세가 완연하다 이렇게 분석을 진단을 했습니다. 뭐 인도를 주목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계속해서 좀 네. 이런 흐름이 예, 이어질 인도는, 거다. 인도는 뭐 지금 올해도 그렇고 지금 뭐 국제통화기금도 그렇고요. 2024 내년에는 조금 좀 성장률이 좀 주춤하다가 그 이듬해는 또 한 7%까지 그렇게 전망을 하네요. 네.
경제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미국과 중국이 뭐 경제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병을 놓고도 신경전이다. 어떤 예,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그 특히 공화당 쪽에서 네. 이게 지금 중국이 뭔가 감추는 것 같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자세한 그 데이터 내놓으라고 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봤다 그러면서 아 뭐 새로운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그 폐렴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어. 그 플라스마 폐 네. 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얘기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미국 그 공화당 하원 쪽에서 이거 좀 자세히 체크를 해봐라. 코로나 초기에도 세계보건기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우리 못 믿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한테 그 미국 차원에서 좀 더 자세히 조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CDC 국장도요 특별한 건 아니다, 새로운 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공화당 쪽에서는 뭐 의심의 그 의심의 눈길을 전혀 거둬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여기 대해서 중국은 뭐 발끈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다 보고했고 이미 있는 거고 아무런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하는데도 지금 뭐 전혀 미국이 그렇게 꿈쩍하지 않으니까 그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가 자기들이 서방 매체가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합니다. 이런 것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개 호흡기 중증 질환이 또 나왔네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개가 꼭 사람처럼 그 뭐 기침하고 눈 출혈을 대고 해서 사람의 독감하고 비슷한 증세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부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이거 혹시나 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아닐지 모르겠다는 식의 걱정을 좀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개연성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이걸 가만둘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네들이나 잘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저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신종 바이러스 놓고도 또 그냥 신경전이 치열하네요. 신경전도 신경전인데 일단 바이러스에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우리도 지금 뭐 그 반려동물 네. 그 인구가 엄청난데 이것도 지금 남의 소식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새로운 국제뉴스 전해주셨습니다. 선재길 선임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